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이제 노태학 씨가 대법원이자 대법관이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노태학 씨는 31일 날 발표한 그런 이번에 자녀 특혜 채용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렇게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노태학 씨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박찬진이 한 일은 노태학이 한 일이고 노태학이 한 일은 박찬진이 한 일이거든요. 박찬진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위직 자녀 특별 채용 정도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실무총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의 운이 좋아가지고 나라가 맛이 가버렸은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런 행운이 함께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감방 가겠죠 뭐. 감방 가야 되고 노태학 씨가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노태학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박찬진 씨는 그 바로 밑에 사무총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무총장이 아니라 당연히 결재권자와 선관위원장이 많을 테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보니까 정말 참 노태학 씨가 하는 걸 보면 악악악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에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연대 성명서가 나왔네요. 공동대표 조두형 윤용진 변호사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노태학이 뭘 어떻게 해왔는가를 전체를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됐기 때문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속꾸리 투표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임에도 뻔뻔하게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도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하고 많이 이렇게 설전을 벌렸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채용과 북한 해킹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전 국민의 거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할진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노태학은 그 직에서 물러남이 마땅함에도 국민의 사퇴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태학은 4.15 총선 오산 선거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장에서 쏟아진 각종 이상투표지 특히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아예 없는 투표지들마저도 유효로 처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원고와 소송 대리인의 재검표 보이콧을 유발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만천하에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6번 정도의 4.15 총선 관련 재검표장에서 피고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예 재검표 자체를 보이콧한 유일한 경우가 오산 경우죠. 오산에는 해군 제독 출신이 안민석 씨하고 붙었을 겁니다. 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다 갈아야 되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놓으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개수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언제까지 제출하라 하니까 밤새 작업을 해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표수를 맞춘 겁니다. 맞추었으니까 사전투표도 다 갈았어야 될 거고 당일투표지 다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지 뭐 지금 이야기하는 예, 투표관리가 날인 있는 투표지들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정도의 규모가 있는 경제 상황에서 이런 부정선거가장 밥 먹듯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다 깔아뭉개고 가는 것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구역질이 나오는 일일 뿐만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 참담한 일인 거죠. 이런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들 양식 있는 시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노태학은 2023년 1월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 없다. 150건 넘게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후한무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양대를 나왔죠. 출세를 했습니다.
이 발언하고 누구 발언하고 똑같습니까? 이준석이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하태경이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한기호 발언하고 똑같네. 국힘당의 유경준이 발언하고 똑같네. 내가 얼마나 했던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네. 노태학은 대법관들이 재검표장에 쏟아진 이상투표지들을 거의 전부 유업주로 처리한 사실, 인천연수구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에서 비상식적인 궤변으로 판결 이유를 설시한 사실, 180인의 판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3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사실, 심지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은 첫 변론길에 변론을 종결한 경악한 일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법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린 현실에서 국민들이 대법관들과 대법원 판결을 예전처럼 신뢰할 것을 보는가. 본인들은 뭐 신뢰하든 그런 거 별로 관계없을 겁니다. 퇴임 이후에 정관 예우 받아서 수십억 챙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나라 골로 가든 뭐 그건 관계없는 거. 내 새끼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민족이 기계와 결기와 선악과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 어떤 물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참 기가 찬 나라가 된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전진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도둑놈들 사건을 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둑놈들 5권이 5월 30일에 나왔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남은 책이 교육감 선거 도둑놈들 6권이 될 건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 많이 주변에 확산시켜서 선거를 되찾는 데 좀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